맑고 깊은 울림이 전해지는 이 악기의 이름을 아시나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돼 관악기의 조상이라 불리는 팬플루트입니다. 이 악기의 본고장은 동유럽 루마니아. 이곳에서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한국인 청년 정종수 씨를 만났습니다. 종수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팬플루트 전공자입니다. 팬플루트이 루마니아 전통 악기라고 하는 거를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팬플루트를 전공합니다 이러면은 아 그거 아프리카 쪽 악기 아니야? 또는 페루 악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보시는 이 팬플루트는 루마니아 전통 악기이고 12살 무렵 우연히 듣게 된 팬플루트 선율에 흠뻑 빠져들었던 소년. 팬플루트는 소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음대에 진학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었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 팬플루트를 가르치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팬플루트 관련된 학교를 계속 찾다가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전화를 해서 제가 팬플루트를 전공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과가 없어서 제가 그 학교에 시험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한 이틀, 삼일 뒤에 이메일 답장이 왔어요. 그 악기로 우리나라 처음 입학하게 된 전공 팬플루트 전공생 1호가 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팬플루트 전공자가 됐지만 갈증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장 팬플루트의 본고장 루마니아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부쿠레슈티 국립음대에 진학한 그는 팬플루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학생으로 통합니다. He likes very much the pan flute. It's not enough, but it's one condition. Then he's very serious. It's another condition. Then he's talented. 루마니아에 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악기를 새로 사기 위해 유명한 팬플루트 제작 장인을 찾아간 종수 씨. Da, ela venita con 4 anni in Romania, sono 5 anni con un gruppo di iubitori di naibii in Corea del Sud. Ne-au vizitat aici acasă în atelierul nostru și el era îndrăgostit de naibii din Corea, cânta deja foarte bine. Și eu am fost impresionat când l-am cunoscut de sunetul pe care l-avea. 종수 씨의 팬플루트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진 덕분일까요? 장인과의 인연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가져다 줬습니다. 내 꿈이 장필의 선생님 만나서 같이 이제 배우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냥 만나는 게 꿈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럼 지금 한번 자기가 전화해 보겠다. 전화해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연습실에 계시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다. 꿈에 그리던 팬플루트의 거장으로 통하는 게오르게 잠피르 선생을 만나게 된 겁니다. 현장에서 즉석 오디션이 펼쳐졌고 그저 팬플루트이 좋아서 한국에서 루마니아까지 날아온 청년을 선뜻 제자로 받아줬습니다. That's why I received Yuan in my life like a teacher because he's extremely passionate and extremely talented, very talented, very serious and extremely, extremely sensitive. His heart is huge, like Korea. 세계 팬플루트의 권위자시잖아요. 그러한 분이 레슨비 얘기도 없으시고 또 제가 조심스럽게 선생님 페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는데 괜찮다고 너가 나한테 주는 페이라고는 너가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나한테는 페이다. 너가 멋있는 무대에 서서 팬플루트를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의미 있는 페이다. 팬플루트 선율을 처음 들었던 12살 소년 시절.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감동이 밀려옵니다.
종수 씨는 자신이 느꼈던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배운 음악들을 한국에 가서 많은 대중들께 들려주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소리를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하고 싶어요. 또 한국에 팬플룻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만남을 계속해서 가져서 한국 팬플룻 발전에 더욱더 기여하고 또 많은 연주 기회를 만들고 싶은 저의 꿈이 있습니다. 시드니 멋쟁이 박재호 씨는 오늘도 음악 작업이 한창입니다. 직접 노랫말을 쓰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선율을 얻기도 하는데요. 음악은 내 인생의 전부. 음악으로 새로운 삶을 찾은 재호 씨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이곳 시드니에서는 조금 특별한 합창단이 있습니다.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진 이들이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르고 도자기 공예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있죠. 재호 씨도 이 합창단 소속입니다. 재호 씨는 문장이 길어지면 말을 이어가기 힘든 발달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노래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나 자신을 보여주는 소통 창구이기도 하죠. 음악을 대하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힐링이 되고 또 치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호 선생님은 음악이 항상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노래로 만드시길 원하시고 만드시는 걸 또 좋아하시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재호 씨는 문득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때때로 망상장애 증상이 나타났고 안 좋은 길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재호 씨를 붙잡아준 것이 바로 음악이었죠.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조영남. 조영남 씨 좋아하세요? 네, 노래 좀 잘 따라 부르기도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점이, 그 6.25 노래, 전자철 얘기예요. 기술을 내딛 눈동자로 늘 흔들던 점이 은근히 눈속에서 달아드네. 노래 부르면서 아니면은 선생님이 저기 뭐죠? 저기 풍금으로 노래 이렇게 쳐주면은 그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곡 만들 때마다 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웠던 재호 씨는 마음속 이야기를 노랫말로 표현하면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정식으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재호 씨 세상이 담긴 노래를 차곡차곡 만들고 있습니다. 작사가 돼 있는 곡은 몇십 개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제대로 작곡이 돼서 공연 정도를 할 정도로 준비된 곡들은 한 다섯 곡 정도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꾸밈 없는 그런 가사들이 정말 장점인 것 같고요. 곡을 쓰실 때는 서정적인 부분 그리고 한국
문화에 맞게 되게 멜로디가 되게 펜타토닉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예, 한국 음악을 또 좋아하시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멜로디가 네, 한국 문화의 서정에 맞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노래들로 앨범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는 호주의 멋쟁이 작사가 재호 씨. 자신과 비슷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음악을 듣고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곡 쓰는 건 힘들지요. 그러나 내가 내 천직으로 하고 있는 일이고요.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를 때마다 너무 좋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수그려지는 걸 봤습니다. This is a song for the soul. Oh, it's not too late to change. You know you can mend your ways. Now it's time. 전 세계를 뒤덮은 감염병 코로나19. 누구에게나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유학생과 단기 여행자처럼 짧은 해외 생활을 계획하던 이들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뉴질랜드. 이곳은 어디를 가나 배움터입니다. 작은 텃밭에서는 식물의 푸르름을 느끼고 원래가 먹은 거는 더 맛있는 거야. 난생 처음 맛본 꿀의 달콤함에 흠뻑 취해도 봅니다. 너무 힘들잖아. 꿀맛! 하늘로 날아갈 엄청 달아. 한국에서는 선행학습과 학원 일정에 쫓겨 고된 일상을 보내던 아이들의 얼굴에도 어느덧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데 찾기 힘들어요. 좀 길 가면은 공작 같은 것도 막 있으니까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조금 동물들이랑 교감을 다 할 수 있어요.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달 여러 개 달린 벌레는 무조건 싫다던 전형적인 도시 사람 세연 씨. 그래서 할아버지 정도가 되면 여기 뉴질랜드 사리를 시작해 봤더니 인간도 결국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연 씨네 가족은 뉴질랜드 자연 속에서 1년째 살아내는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작은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었어요.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잘하고 있었는데 불현듯 남편이 한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는 했지만 아, 또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덜컥 출국하기 몇 개월 전에 우리 뉴질랜드 가자 이래서 아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과학 가르치는 뭐 이런 일을 했었는데 한 10년을 넘게 하다 보니 좀 생활이 너무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좀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리고 또 와이프랑 이제 좀 나이 먹으면 외국 가서 좀 살아볼까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 더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절대 못 움직이겠다 싶어서 서로 바쁘게만 일하다 보니 가족인데도 함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다르게 살 수 있겠지. 그 마음 하나로 도전은 시작됐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아이가 이제 학교를 무료로 갈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남편이 학교를 1년 다니면 아이가 이제 학비가 이제 도네이션으로 다닐 수 있고 이제 저도 동반자 워크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내 아이의 7살, 내 아이의 6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엄마 아빠가 필요한 시간에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막상 첫 발을 내디딘 타지에서의 삶이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세연 씨에게 처음 한 달은 매일같이 한국행 항공권을 알아볼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외국인과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또 다 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이웃들과 교류하면서 뉴질랜드 한인 사회에 적응해가고
어린이 교사라는 전공을 살려 주변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돌봐주다 보니 이곳 생활도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에서보다 금전적으로 더 여유롭진 않지만 어쩐지 마음이 팍팍했던 그때와 달리 정신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엄마들이 유니폼을 입고 오시고 아빠들이 이제 일하던 현장에서 현장 옷을 입고 오시고 페인트 하시는 분은 페인트 옷 입고 오시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저 아빠 저 일하다 오셨나 봐 아빠 뭐 하시나 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들은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1년만 살아보려 했는데 어느새 한국 지인들에게 뉴질랜드 살이 전도사가 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1년이나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고 자연과 벗삼아 학교 끝나고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집에서 10분, 20분이면 비치에 가서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노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갈 때 빛나는 보석이 될 것 같아요. 힘들 때 하나씩 꺼내 먹을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1년,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너와 나 모두에게 축복이었다. 축복처럼 1년 살기를 하던 세연 씨 가족에게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찾아왔습니다. 학업을 마친 뒤 일자리를 알아보던 남편에게는 취업 시장에 벽이 높아졌고 이제 막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그렇게 즐거워하는 학교에조차 한동안 갈 수 없게 됐습니다. 1년 살기는 이제 차질이 생겨서 1년 반을 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달라진 삶을 이제 저도 뉴질랜드에서 겪게 됐는데 락다운 하면서 이 4주를 어떻게 보내지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또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이 나름대로 이 안에서도 또 재밌는 놀이를 찾게 되고 동병상련이라고 이렇게 타국에 떨어져 있다 보니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가족처럼 친척처럼 명절에는 같이 음식 해먹고 이렇게 지내던 분들이 한 가족 한국으로 떠나가게 됐어요. 당장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체류에 제약이 생길 테고 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연 씨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에 고민만 하기보다는 그저 오늘을 충실하게 살고자 합니다. 영주권 뭐 이런 거는 좀 먼 미래인데 너무 매몰되지 말고 만약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이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최저임금 받고 살았는데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데 불안정한 미래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저희가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족이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잖아요. 식사를 두 끼 이상 같이 하고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산책을 나가고 이것도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일에는 기회비용도 있지만 등값어치기 적용되기 때문에 불안한 미래와 현재의 행복을 맞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 만나고 서울빈 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쥐리히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와이텐월드